등산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버트 할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십니까? 한 뚝배기 하실래요? 둥지 쌀국수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무 나락궁이라고요. 앞에 호명은 간판은 네. 나락궁 여무 강신정 무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쨌든 점은 점이니까. 네, 네.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타트 하십시오. 네. 어쨌든 네, 네. 뭐 나오는 대로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얘기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저는 그냥 원래 제가 성격이 나오는 대로 질러대는 성격이라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알아서 편집할 거 편집할 거니까요. 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보트 할리님이신데 한국 이름은 없으신가요? 하일 하 물 하자 네네 네 일 하나 일 혹시 나이는 네 58년 58년생이시구나 네. 개띠 네 개띠 네네 양력으로 11월 14일 9시 양력이신 거예요? 네네. 음력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이 집안에 혹시 치매 없었어요? 치매 누가 치매? 정신이 좀 깜빡깜빡했던 거. 예, 있어요. 그렇죠? 아, 네. 합병증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뇨, 혈압, 뭐 네. 이렇게 혈당 같은 거, 심혈증, 심근경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런 아, 어머님이 당뇨 있었고. 네, 네. 아, 두 분 다 고혈압 있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고혈압, 네. 혈압, 당뇨, 심혈증,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 뭐,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다 지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지병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얘기를 네. 제가 왜 먼저 해드리냐면 우리 노보탈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갑자기가 보여요. 갑자기, 아. 갑자기 잘못된다. 갑자기, 아, 갑자기 아프다. 갑자기 병원에 저 2년 전에 그런 일 있었거든요. 네네네. 2년 전에 갑자기 이상한 희귀병 생겼어요. 아. 그 병,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 받다가 온몸에 염증 생기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결국 2개월 반 퇴원을 못해가지고 계속 폐혈증, 폐렴 다 몸에 있어서 그래요. 큰 병. 그래서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네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네. 우리 할리님 자체가 지금 올해 2024년 네. 갑진년이라 그러죠. 자, 7수에 남성주의 성주의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나한테 오신 운기는 좋게는 들어왔지만 이게 부딪혀요 지금요. 그래서 올해가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래요. 네. 내가 지금 뭔가 혼자서 계획을 잡고 있고 계획을 잡아야 되고 뭔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지가 있어요 지금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네. 누군가하고 미팅을 하는 건지 얘기를 하고 오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있습니다. 있으세요?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자꾸 서류가 보이는데 여기에 도장을 찍은 것도 저는 보이거든요. 아, 잘 아시네요. 네네. 어? 계약서가 또 하나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약간의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네. 네. 그런데 앉아 계시는 게 보여. 네. 아니 근데 이게 나온 얘기인가요? 안 나온 얘기 없어요. 이거 비밀. 진짜 없죠. 네. 모르겠어. 이렇게 그래서 나오시고 네. 우리 노보탈리님이 방송 재기가 이걸로 시작이 되겠다라고 보여요. 네. 이걸로 시작이 되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는데 올해를 조금 잘 넘기셔야 내년이 편안하게 가시는 상황이 와요. 네네. 자리를 잡는 상황이 와요.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예요. 네. 내후년에 우리 할리님한테 고비가 있어요. 네. 69세 때. 네. 속상한 일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방송 일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입방하라 그러죠. 네. 조잘조잘. 네. 무시하세요.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고. 네. 그리고
우리 할리님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네. 있죠.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관제라 그러죠, 우리가. 아. 그게 보일 수 있으니까 경찰서에 가고 왔다 갔다 네. 서로 이렇게 안 좋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할리님이 갑자기 방송이 또 수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67세, 68세, 69세 이 3년이 할리님한테 고비다. 아. 근데 70세 때부터는 괜찮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네네, 노후 되죠. 안정적으로 그래도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집안의 안 좋은 우환, 네. 상문바람. 자, 2, 3년 전, 3, 4년 전에 집안에 또 돌아가신 분이 셋, 넷은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어머니 말고도 또 누가 돌아가신 네, 분이 있어요. 네. 수모하고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친구 중에 또 한 분. 그때부터 우리 할리님도 사실은 안 좋은 것도 많았다. 더 네. 우한도 많이 끼고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본인 건강도 마찬가지고 네. 많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뭐 지난 5, 6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그 5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고 네네네. 계속 집에 있었고 뭐 그때는 아픈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조용하게 집에서 지냈어요. 강아지들 하고 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엉뚱한 삶을 살았고 내가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졌고 내가 모든 게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누가 알겠냐. 내 마음 누가 알겠어. 네.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네. 내가 아무리 그랬지만 너희들 다 나를 그렇게는 보지 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와이프한테도 왜 당신마저도 누구마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도 주위 사람한테도 왜 그렇게 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 나는 그게 아니었던 부분들도 있었어가 변명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말하는 네네. 내 입장에 있었던 부분도 보여요. 네. 진짜 제가 5년 전 죽고 싶었어요. 맞아요. 자살하고 싶 죽고 싶었어요. 맞아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완전히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있었고 여러 번이나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그전에는 제가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5년 동안, 6년 동안 그전에 친했던 사람들 연락 완전히 끊어가지고 저를 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도 차단한 친구들이 있고 네. 당연히 있고 그 친한 연예인 중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는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뭐라고 그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런 사람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고. 마음 속에서 원망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살면은 되니까 맞아요.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강아지 옆에 강아지 두 마리 지키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들이 저한테 특별한 의미예요. 강아지는 무조건 사랑밖에 안 해요. 그렇죠.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됐고 뭐 어떻게 해서 그거 가족의 도움 그리고 뭐 친한 사람들 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극복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와이프가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부부들끼리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 그래서 프로그램. 여러 명이 앉아서 보인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네네네네. 근데 여러 부부들이 나오는데, 네네네. 아, 뭐, 일단 잠옷을 했고, 제가 그거 많이 후회하고 사과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거 고치고 싶고 뭐 저의 탄루머, 우리 아들의 탄루머 이런 것들도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와이프가 한번 방송에서 나한테 이거 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 저를 죽이고 싶어요. 저를 죽이고 싶어요. 한풀이 하러 가시는 거네. 네, 그렇죠. 그거를 또 그래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야라는 걸 보여주자 하는 마음에서 가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로 네. 인해서 많은 재기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많은 눈물도 흘릴 것 같고요.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잘하셨어요. 네네.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죄도 죄지만 네. 그렇게 죽을 죄진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 죽인 건 아닌 거니까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많이 지나왔다. 네. 그걸로 인해서 인간 정리도 돼버렸잖아요. 네. 또 앞으로는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다. 네. 앞으로는 또 일에 대한 부분들도 괜찮아 보인다. 네.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여무 강신정이 얘기한 대로 저희 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피해갈 건 좀 피해가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알아서 스스로 돌다리로 두들겨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내년은 그래도 괜찮지만 네, 후년 네. 69세 땐 정말로 하반기예요. 네네. 초반은 괜찮아요. 네네. 하반기에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6월, 그래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을 조심하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셨죠? 아셨죠? 아,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우리 할리님 더 쭈쭈쭈쭈 뻗어나가시는 그런 예능에서든 네. 뭐 어디서든 쇼타임이든 네. 드라마든 뭐든 네. 다큐든 많이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모든 거 다 잊으시고요. 앞으로 네네. 더 새로운 무지개 길을 걷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감사합니다. 모습으로 만나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방송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가 혹시 얘기 안 했어요? 저 대표님 누군지도 몰라요. 대표님 누구예요? 대표님 누군가요? 모른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저하고 잘 맞는 사람, 진짜 맞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네. 이게 우리 노보탈리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제 얘기에 그래, 저 진짜 간절해서 왔어요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없었으면 이런 많은 얘기들이 안 나왔겠죠. 네. 아까 도장 얘기 너무 신기했어요. 도장 너무 얘기만, 신기했어요. 도장 얘기 그러니까 도장 찍는 게 보인다. 네. 나는 분명히 네. 찍었는데 도장 찍은 게 보인다. 도장 찍은 게 보인다. 그 우리 대표가 얘기 안 했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얘기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홍보 네. 좀 해주세요, 저 좀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네네네. 네. 저는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이 허용하신다면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로버트 할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점 보실래요? <웃음> 토장이 왜 그런지 할리 씨가 혼자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 너무 신기하다. 전부 다 이제 가겠네.